아픈 다리를 끌고 힘겹게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. 나 꼴가루 옵니다. 이렇게 걷게 된 것인데. 인자 어여. 왜 일을 하세요? 아이고 죽겠네. 추운 겨울이 돌아오면 매일 찾는 돌 작업장입니다. 한참 안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어머님은요 이곳에서 굴 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왕때 벌이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지 우리가. 봄, 여름, 가을이면 어머님은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살아왔고요. 또 겨울 되면은 매서운 바닷바람 맞으면서 늘 이곳에서 굴 까는 일을 해왔습니다. 50년 넘는 세월, 손은 뭐 익숙한 듯 움직이지만요. 다리 통증은 익숙해지지 않잖아요. 돈을 품삯을 받아갖고 집이 막 들어가면 애쉬요. 그러고 길에 부려요. 낙 안 갖고 있고. 아버님한테. 예, 병원비도 나가 그랬어요. 이렇게 벌어서 못 타갖고 나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. 행복하잖아요.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살다 가도 원이 없어요. 아, 다리 아파서는 좋으면 안 준다요. 이 다리 아파서는 좋으면 안 주고. 죽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사실 어머님은 참 많이 힘듭니다. 요거 시장님도 봐.